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사랑하지 않는다 저자 이예은이라고 하고요. 필명은 나린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다움 성장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좀더 어떻게 하면 일과 삶 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안내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작가님 제가 책을 읽어봤을 때 일단 누구나 원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삶이잖아요. 어때요? 실제 세상 어떤가요? 근데 생각보다 자유롭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일과 여행을 좀 병행하면서 다니는 편이다 보니까, 좀 많이들 오해는 하세요. 여행을 다니면서 엄청 자유롭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좀 가능하면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하는 편이긴 한것 그럼 병행이라고 하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뭐한 6개월 일을 하고 이제 한 6개월은 여행 다니고 이런 건지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일을 하다가 좀 시간 내서 갔다 오고 이런 식인 건지. 좀 그때그때마다 달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있었을 때는 그렇게 좀 단기간 일을 하고 좀 길게 여행을 갔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장인 신분일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휴가 기간을 활용해서 갈 때도 있었고, 이제 그때그때 제 상황에 맞춰서 좀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여행에 꽂히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된 계기? 사실 이거는 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제 좀 부모님 교육 철학이 많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다양한 세계, 넓은 세계를 좀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좀 본인이 좀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교육 철학을 두 분이 가지고 계셔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다양하게 많이 좀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나 이런 건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아, 내가 온전히 혼자서 좀 여행을 가봐야겠다라고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게 아닌가. 그럼 이제 그 책에 보니까 10년이라고 쓰셨던데, 이제 30대가 되신 거잖아요. 네, 올해 그렇죠? 서른입니다. 30 되셨죠? 그 이제 20대 때 이제 여행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 3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여행을 많이 가고 싶으세요? 오히려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여행을 못 가기도 했지만 서른이 되고 더 많이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여행과 그리고 느꼈던 것들이 20대와 30대는 확실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떠나면 또 다른 걸 내가 느끼고 보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그 책에 써주신 자기소개에 이제 삶의 예술가로 불리고 싶은 청춘이다. 아니, 이 삶의 예술가라는 건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앞에 라이프 아티스트 한글로 하면 삶의 예술가라는 거를 항상 쓰는데요. 이게 저는 원래 예체능을 전공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좀 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품만 좀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더 중요한 게내 삶도 좀 하나의 작품처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분야의 예술이든지 그 예술 하나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고뇌와 어떤 연습의 시간을 그쵸? 투자하잖아요. 근데 왜 정작 우리의 삶에는 그만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좀더 아름답게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가면 좀더 마음가짐 자체가 좀 살아가는 데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삶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답게 사랑하는 일을 하면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전 사실 이 질문 받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니까,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하는 교육 자체도 청년들이 좀더 자신을 잃지 않고 일을 할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답게라는 게 사실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자칫하면 개인주의 혹은 너무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이렇게만 비춰질 수 있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나답게는 좀 자기의 모든 모습을 조금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요즘의 시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두운 부분이나 좀 약한 부분을 사실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좀 자신의 일부분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내가 싫어하는 네네, 모습도 그쵸. 생기고. 근데 그게 온전히 나다운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답게라는 건 나의 어떤 모습이든지 네. 온전히 내가 우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네.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좀 더 자신답게 나답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저부터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답게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건 좀 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좀 더 인생의 주체자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큰 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그 이제 이예은 작가님이잖아요. 네네네. 그 예은 다음이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어떤 형태일까요? 아, 예은 다음이요? 예은 다음? 네. 저는 살면서 그게 조금씩 바뀌어 온 것 같기는 해요. 어렸을 때는 워낙 좀 제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네. 생각한 게 굉장히 강했고요. 그게 저답다고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네. 조금 흔들린다기보다는 나의 생각을 되게 확고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게 저답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나답다는 건 저에게는 제가 가진 혹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가 가장 저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삶의 예술가라는 이름에서도 네. 그렇듯이 저는 모든 사람이 개개인의 어떤 고유함이나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은답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각각의 숨어있는 어떤 네. 빛이나 재능들을 네. 제가 잘 발견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저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눈에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나답게 일을 할 수 있고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예고를 나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원래 예고를 나오진 않았고요. 네네.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예술 기업에 제가 단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관련 이제 전공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아, 그 보통 저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보통은 이 나답게 산다는 게 자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길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냥 그렇죠. 인문계 고등학교 뭐 다니셨다니까 그 이제 그냥 대학교 일단 가야 되고 대학 가면은 뭐 주변에 이제 뭐 취업 준비하고 뭐 대학원 가고 전문직 준비하고 이런 코스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는 사실 나다움이라는 걸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이게 그냥 나다움이라 생각해요. 그냥 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그냥 취업 준비하는 게 왜냐면 옆에도 준비하고 뭐 그렇죠. 앞에도 준비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선택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셨고, 대학교 가시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나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계기가 되게 좀 궁금해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나다운 거에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책에도, 제 저자 소개에도 사실 있는데 저는 해보고 싶은 걸 꼭 해봐야 좀 네네네.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경험을 하면서 네. 이게 나한테 맞네? 이게 나와 맞지 않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느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행복하게 네. 살아가려면 네. 뭔가 남들이 주어진 것들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설령 그것을 행하더라도 네. 나의 온전한 주체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여행의 네. 시작이 네. 뭔가 나다운 걸 찾는 것도 시작이 됐나요, 같이? 네, 저는 이제 물론
누구나 다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누군가 네. 배우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좀 도피성으로 혹은 힐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쵸. 이유로 떠나는데 네. 물론 저도 삶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떠났던 네. 여행도 있긴 네.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여행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네. 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만나는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모습들을 하나씩 또 정립해가고 알아가고 찾아가는 어떤 시간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더 많이 다니게 됐고 네. 여행을 다니다 보니 아, 여행이 결국엔 우리 삶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네. 그렇다면 내가 여행에만 너무 몰입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나의 삶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이제 여행을 통해서 제가 알아차리게 된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총 몇 개국을 다녀오신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한번 세봤어요. 네, 아, 예, 네. 받고, 네. 네, 왜냐면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안 세죠. 네, 안 네. 세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분들 기준에서는 네. 많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22개국 정도 다녀왔고 와. 도시는 54개 도시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많은데요? 네, 근데 네. 이게 막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니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네. 많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다녔던 기간 대비해서도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10년을 잡는 건가요, 그건? 그렇죠. 제 첫 여행을 해외여행 기준으로 다니고 나서 네. 왜냐면 저는 발도장 찍듯이 다니는 여행보다는 네. 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여행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좀 많이 느끼고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국가를 간다 했을 때 그냥 가고 싶어서 느낀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아, 내가 이 국가는 어떤 게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의미를 약간 부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 어떤 사진 하나를 보고 꽂혀서 네. 네. 아, 나 여기 가야겠다 라고 해서 선택한 나라도 있었고요. 혹은 내가 어떤 삶에 큰 도전을 하고 싶어서 떠났던 나라도 있었고 정말 단순히 네. 아, 여기 가보고 싶어, 경험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떠났던 나라도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인스타 같은 데서 딱 사진 보고서 야, 이런 데가 있어? 하고 가봐야겠다고 간 듯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런 데도 있죠, 당연히. 야. 왜냐면 이제 네. 여행을 갈 때마다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막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떠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편하게 즐기는 여행도 하고 때로는 네. 좀 더 깊이 있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아, 저는 이제 20대 때 그 여행을 제가 안 다니는 이유가 아, 뭐 선배라든지 뭐 친구들이 뭐 이제 대학 가서 이제 뭐 해외여행 다니고 유럽 여행 뭐 일주일 2주 갔다 오고 뭐 어학연수 갔다 오고 뭐 교환학생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럼 뭘 배웠냐. 뭐 얘기를 하긴 해요. 뭐 어떤 것들이 좋았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켜봤을 때 그렇게 큰 사고의 변화라든지 생각의 변화라든지 삶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럽에 가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쓸 것 같으면은 국내에서 그냥 이 돈 쓰면은 더 많은 걸 배우지 않을까? 네, 더 많이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 이게 돈을 써서 즐거운 건지 해외여행을 가서 즐거운 건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당시 이제 저는 맞아. 제 나름대로 그냥 아, 굳이 뭐 해외 나가도 별게 없겠구나. 그 원효대사 해골물 그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인드로 이제 아, 여행은 나랑 안 맞는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주변에서 많이 질문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뭐 많이 받죠. 여행 왜 다니냐, 네. 그렇게 많이 왜 가냐 네.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여행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나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그게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라고 막 20살, 21살 때부터 그런 네.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사실 여행을 떠났진 네, 않았단 네, 말이에요. 네. 그때는 한창 놀기 좋아하고 즐기고 싶어하는 나이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대려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여행을 떠나지? 네. 여행을 다녀와서 내가 변한 게 뭐지? 무엇을 얻었지? 근데 예전에는 오히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행에 있는 나의 모습과 네네네. 현실의 나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아,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녀와서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분명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나는 더 괴로운 것인가. 네네. 그래서 좀 여행의 의미를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네. 어떤 마인드로 가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내가 네. 단순히 막 돈을 막 쓰고 뭔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행만 사실 계속 다니다 보면 결국엔 네. 현실의 나의 삶에서 그쵸. 더 많은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격차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행을 내가 가는 이유가 여행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라든지 어떤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녀오고 나서도 내 삶의 어떤 행동에 그게 묻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을 왜 가? 네. 여행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저에게는 제 책 제목처럼 여행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저는 사실 여행을 떠나는 거죠. 네. 그럼 작가님한테 여행의 의미는 뭔가요? 저는 그 여행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저는 여행 자체가 사실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행은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삶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 삶을 뒷전에 두고 여행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간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삶을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행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여행을 싫어했다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행을 제가 선택을 한 거죠. 난 여행 자체가 목적에서 떠난 게 아니라 나는 내 삶을 더 사랑하고 내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많이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 그 남미 볼리비아라는 도시에 갔을 때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갔을 때 수크레라는 도시에 제가 머물렀었어요. 근데 사실 전 여행을 다닐 때 일정을 짜고 다니진 않거든요. 근데 여행을 다니다가 어떤 다른 여행자분이 그 도시가 되게 좋아, 매력적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아예 모르는 도시였어요. 근데 너무 좋다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그 도시로 간 거죠. 그래서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와, 오래 있었네요. 네, 근데 그 일주일이 거의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행 가면 우리가 되게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네, 뭐, 유명한 데 가고. 네, 유명한 데 가야 할 것 같고. 뭐, 액티비티도 해야 될 것 같고, 맛집도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는 사실 관광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명한 도시도 아니어서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씩이나 머물렀던 이유가 그냥 뭐랄까, 왜 우리는 여행 가서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할까? 내가 왜 돈을 써야 하고? 뭔가 늘 여행에서 내가 예쁜 사진과 여러 가지를 남겨낸 압박에 사실 시달리잖아요. 왜 꼭 그래야만 할까라는 고민을 거기에 차분히 있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지내는 나의 일상을 보니까 되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래서 그 제 책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스코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인용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 구절이 딱 떠올랐는데 모든 삶 자체가 모험을 의미한다. 삶을 사랑할수록 모험도 많아진다. 라는 문구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저에게 엄청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무언가를 해야만 내가 잘 살고 있고 뭔가 스펙타클해야만 뭔가 막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 라고 저는 사실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일주일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배고프면 밥 먹으러 나가고 그냥 저녁에 영화보다 잠들고 그냥 사실 한국에서 지내는 주말의 일상과 별 다르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저한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막 정신없이 액티비티를 하고 뭘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하는 일상보다 그게 저한테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왔고, 아, 내가 돌아가서도 충분히 이런 삶, 한국에 돌아가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네. 충분히 새로움과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네, 그래서 이 대목이 네. 저한테는 저의 여행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 삶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 여행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꼭 여행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 여행만이 주는 뭐 그 다른 게 있나요, 혹시? 있죠. 왜냐면 제 물론 사람마다 다를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르죠. 제 기준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 경험을 통해서 뭔가 많이 배우잖아요. 물론 지식적인 습득도 네, 중요하지만 네. 근데 여행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환경 속에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것을 내가 배우는 시선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네.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자연스럽게 좀 얻게 되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봤을 때 네. 아, 나의 존재가 굉장히 작구나. 되게 겸허하게 삶을 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배움이나 네. 알아차림이 여행에서만 주는 여행 갔을 때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그게 내가 작다는 걸 느끼면은 네네.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요? 뭐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행동하는 거라든지. 저는 가장 크게는 네.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네. 내가 가진 것보다 네. 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을 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것만 네. 계속해서 바라보며 막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었거든요. 그게 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좀 오히려 불평이나 불만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자신을 좀 더 채찍질하게 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게 네. 되면서는 반대로 되게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삶뿐만 아니라 어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조금 어떤 애정어린 시선이나 좀 그 사람 자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 삶에 많은 좀 변화를 가져왔던 게 아닌가.